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고, 아버지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우리가 낱낱이 기록하여 두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많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참 많지만 그것을 구분하자면 어떻습니까?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에 관하여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벳세다의 들판에서는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산 위에서, 때로는 배 위에서, 때로는 풍랑이는 그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4분의 1이 치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25%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입니다. 열두 사도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표적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새방아를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여러분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아서 그 섬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호기심으로 마시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 이런 보고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독을 풀어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걸 보게 되므로 그들이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요? 나를 믿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은 언제나 듣는 복음이 있었고 보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개인적인 사담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동시에 일어나는 표적도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떤 표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인 빌립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걸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 온전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런 놀라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그 성이 뒤집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뭡니까? 왕 대신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반드시 그곳에는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단순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고 가족들에게 식사 한번 하고 끝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열받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열받냐면 예수 믿는 걸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열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렇게 시시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권세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누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 나갑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만진 자도 죽었어요. 언약궤를 드려본 자도 죽었어요. 지성소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면 그도 죽었어요. 그 시체를 꺼내러 가면 그도 죽었어요. 그래서 줄로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 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봐도, 성경 어디에 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권세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앞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게 되면 경찰들이 음주 단속도 하고 또 차를 세우라고 그러면 서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셉니까? 그에게 국가가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그 권세의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사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일을 행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우린 피조물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따라서 합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이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이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령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동안에는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역이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능력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열매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마침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딱 한번 설교할 때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한 번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뛰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신을 간증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내 지혜의 말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겠다는 겁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어서 얼마 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들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르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전파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을 부정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과 결과를 통해서 아,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네. 우리는 바람을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바람을 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현상과 그 열매들을 통하여 그 결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하는 일들을 인하여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 오랜 교회가 정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사탄의 경관진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인 믿음.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부대도 다 다릅니다. 선봉부대가 있고 특수부대가 있고 다 끝나고 나면 뒤지닥거리는 부대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다른 교회가 하면 뒤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으로 잘 무장돼서 선봉부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합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